2월 1일 금요일 잘못되는 이유 강다솜입니다. 2부입니다. 수고하세요. 새벽 2시 음악을 걷는 시간 음악 사색. 19세기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서양 음악사상 가장 뛰어난 관현악법의 대가로 그가 저술한 관현악법 원리는 오늘까지도 음악학습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오늘 들어볼 관현악곡, 오페라 술탄 황제 이야기, 2막 1장에 나오는 왕벌의 비행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찼는데 괜찮을까? 목소리가 중간에 좀 찼는데. 그치? 길을 잃은 어른들을 위한 새벽 동화, 어른이 동화. 어느 화창한 봄날, 호랑이와 두꺼비가 함께 꽃놀이를 갔어요. 두꺼봐, 배고픈데 우리 떡 해먹지 않을래? 호랑이와 두꺼비는 집에 와서 쌀을 똑같이 냈어요. 두꺼봐, 우리 내기 할래? 내기? 갑자기 무슨 내기? 덕지르르 굴려서 먼저 잡는 쪽이 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호랑이가 배가 덜 고팠네. 어? 덜 고팠네. 덜 고팠어. 주면 먹어야지. 주면은 고마워 했어야지. 자기가 욕심 내놓고. 어? 밥 뭐 먹을까? 배고파. 먹고 싶은 거. 어젠 치킨을 먹었으니까 떡볶이 먹을까 진짜? 떡볶이 뭐 먹지? 마왕! 마왕 배달돼? 안돼? 언니 배달되는 걸로 시키자 우리. 내가 갔다 올게. 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아무도 갈까? 아무도 못 가.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기타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어. 지금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무서워. 나 그거 참지 마요. 까만도 봤어 말고? 신전. 신전. 으쓱. 김말이도 먹어야지. 네. 에드바르드 그리그, 에드바르드 그리그, 페르퀸트, 헨리크 입센. 페르퀸트.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 아침 기분이라는 곡인데요. 내면의 따스함을 간직한 북유럽 특유의 정서를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려내서 북유럽의 쇼팽이라 불린 음악가입니다. 조스도 배달돼? 여기에 배민에는 떠요. 근데 DMC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 참치바요 그거. 아 짜증나. 너무 슬프다. 응떡 먹어볼까? 오래 안 먹어봤으니까. 응떡에도 참치 마요 있죠? 겉밥? 짜증나. 응떡은 스틱, 치즈 스틱. 김말이 두 개. 순대. 간. 겉밥. 순대, 호밥 먹어요? 저는 밥만 먹습니다. 벌써 어두워졌군. 다들 지친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날이 밝으면 다시 움직입시다. 마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괄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떠나셔야 합니다. 마마, 황송하오나 저에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엇이오? 됐네, 된대? 어, 된대. 근데 순대가 간이 없대. 뭐든 하나씩 아쉬워. 그리고 감자튀김도 안 된다고.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1부 아니야? 금요일 1부. 아, 아, 했어? 아, 했어, 했어. 수요일 1부 해야 돼. 수요일 2부 일부. 마무리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거 나 다 편집할 수 있을까? 2배속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떡볶이 이야기. 2배속, 3배속 계속. 끝났어, 끝났어. 먹을 거야. 와! 아, 맛있겠다. 우와. 어떡해. 냄새 대박. 어. 뜨겁잖아? 괜찮아? 다행이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거의 완성되었어.